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, 과연 될까요? 자, 탕후루 시즌이 왔어요. 오늘의 재료는 바로 딸기탕후루. 딸기탕후루, 뭐 귤탕후루, 뭐 이렇게 식상에서 색다른 재료를 준비했어. 어떤 재료냐면 바로 짜잔! 큐브 젤리, 지구 젤리, 루나 젤리. 과연 이 젤리들도 탕후루가 될까요? 된다. 어? 된다, 안 된다?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.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아, 된다고? 알았어, 알았어. 한번 만들어 보자. 냄새 되게 좋다. 냄새 나올게. 냄새 되게 좋은 것 같아. 냄새 맡아봐. 추억을 냄새 난다. 그치?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어, 괜찮은 것 같아.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. 이거 진짜 탕후루 해보면 되게 맛있겠다, 이거. 탕후루. 탕후루 진짜 맛있는 것 같아, 이거. 그때 아빠랑 홍대에서 탕후루 먹고 아빠 거기서 세 번이나 사 먹었잖아, 탕후루. 아빠 그럼 먹지 마. 먹지 마. 아, 하나만 먹게. 싫어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재료가 완성됐어요. 오. 물을. 아, 탕후루 빨리 먹고 싶다, 아빠. 이거 다 내가 먹을 거야. 안 돼! 어? 안 돼. 절대로 안 돼. 안 돼. 아빠 딱 하나 먹어. 어, 됐네. 지금 딱이네. 이렇게 해서. 되게 잘 된 것 같은데, 이거? 왜 성공 같은데? 이거 뭐? 뚜껑에 사탕 많이 올려주면 맛있지. 오, 이번에 성공?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! 과연 될까요? 어? 잘 안 묻는 것 같은데? 그치? 이게 뭐야? 어, 뭐야, 이거 뭐야? 아! 어! 저 내가 여기다 나 그냥. 어! 나 아직 딸기도 다 못했단 말이야. 대참사. 엄마, 이거 넣지 마. 아직? 이거. 이 비주얼이 왜 이래, 이거? 30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탕후루가 됐는지 한번 지켜볼게요. 으아, 이게 뭐야? 대참사, 대참사. 그래, 여기 다 녹았어. 대박. 자. 대박. 빼. 좀 빼. 뭐? 탕후루 빼자. 큐브 젤리를 먹어보자. 오, 흘렀네. 소금이 맛있어. 맛있어? 응. 자, 이게 비주얼은 이상해도 맛은 진짜 있어. 이거 엄마가 또 줄래? 엄마도 탕후루 좋아하는데. Nope. 이제 먹을 거야? 아빠 한 개 남았잖아. 진짜 맛있나 보다. 이제 엄청 크다. 이제 이거 비주얼은 이래도 이거 되게 맛있대. 언니가 지금 이거 하나 먹었거든? 큐브 젤리? 들고 먹어. 엄마, 뿔 아파! 뿔 아파! 어때? 나는? 진짜 맛있어? 응. 그냥 포도 젤리 맛. 이거 뭐야? 그냥 포도 젤리 맛이라는데? 이거 사탕 되게 많이 맞춰줄 수 있어. 그래, 그럼. 이게 뭐야? 그니까 아빠 먹는다 그러면 해줘. 어? 맛있는데?